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므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옛날에 이 음식을 훔쳐 먹으면 사형까지 시켰다, 이런 귀한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흔하고 익숙한 음식인데요, 과연 이것이 왜 훔쳐 먹다 걸리면 사형이었는지 그 사연을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 지금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거 지금 딱 보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자,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촬영한 시기가 조금 이른 시기라서 지금은 이제 설 다 지났죠. 예. 지금 이 기자가 이북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가에서는 본가가 이북 출신이다. 근데 설날 떡국 대신에 만둣국을 먹습니다. 이북에서는 만둣국을 먹는다고요?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께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황해도에서 월남하신 분들인데, 우린 떡만둣국 먹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는 설에 만둣국을 주로 먹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떡국을 먹고 서울 등 중부 지역에서는 떡만둣국을 먹는다. 그러니까 만두라는 거는 주로 좀 북쪽의 음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마 중국에서도 만두는 저 베이징이나 이쪽에서 먹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남쪽에서는 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는 누구나 저렴하게 즐기는 대중 음식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나 먹을 수 있죠. 냉동식품으로도 나오고요. 하지만 조선 말까지만 해도 만두는 매우 귀하고 비싼 음식이었다. 이야, 그렇구나. 만두 훔쳐 먹은 사람을 사형시켰을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볼까요 한번? 진짜 그럴까요? 보면 고려실록에는 충해왕 4년 10월 25일 1343년, 지금부터 한 700년 전이네요. 어떤 사람이 궁궐 부엌에 들어가서 만두를 가져가자 왕이 노해서 그가 도둑질했으니 즉시 죽이라고 명하였다. 야씨, 만두 하나 훔쳐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럼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만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만두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본에선 교자라고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중국어로도 교자로 알고, 교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만두라고 하네. 그죠? 그래서 만두피를 빚을 때 필요한 밀가루의 원료인 밀은 한반도 기후와 맞지 않아서 평안도, 황해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만 농사가 가능하다. 이거 지금 알았네. 이에 따라서 밀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귀하고 비싼 곡물이었다. 그렇군요. 밀가루가 옛날에도 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두가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러니까 만두의 그 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 이런 거, 다진 고기 이런 것보다도 이 만두 피에 들어가는 밀이 귀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때 가장 큰 국가의 행사는 팔관회였습니다. 팔관회 때에는 만두의 일종인 상화가 빠지지 않았다. 그렇죠? 상화. 상화라고 하네요. 서리상자에다가 꽃화자 써서. 고려사에는 상화가 팔관회 때 올리는 세 번째 안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실 잔치에서도 만두는 반드시 등장했습니다. 진짜 귀한 음식이었네요. 귀한 음식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비싼 음식? 귀해, 그죠? 손님 접대에도 만두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큰 손님 접대라면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 접대는 나라의 운명이 달렸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신의 접대상에는 대만두라는 독특한 만두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대신이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큰 만두의 껍질을 갈랐다. 그 안에는 작은 만두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크기가 호도만하여 먹기 아주 좋았다. 야, 이거 무슨 마트로시카처럼, 러시아 인형처럼, 그죠? 막 큰 만두를 가르자 그 안에 또 만두가 들어있는 걸 대만두라고 그랬네요. 아, 재밌긴 멋있네. 이처럼 대만두는 하나의 커다란 만두 안에 작은 만두 여러 개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품평서 도문대작에도 대만두가 나옵니다. 허균은 도문대작에서 대만두를 평안도 의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처럼 잘 만든다, 근데 그 밖에는 모두 별로 좋지 않다고 썼습니다. 조선시대 명절과 집안 행사에서도 만두가 빠지지 않았다. 근데 성리학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성리학. 성리학과 만두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성리학을 세운 주자의가 가정의례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모은 주자 가례에서는, 가례는 조선 사대부들에게는 절대 기준이 되는 책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주자 가례라고 하는 책에서 만두를 제사에 올리는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두가 제사나 차례상 등에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그래서, 만두는 그래서 선물로도 인기였고요. 그 다음에, 비싼 고기, 그리고 고기보다 더 귀한 밀가루가 들어가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에서도, 그쵸? 예. 여름에 수상 최시중이 병든 이규보에게 보내온 술과 얼음과 혼돈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가 나온다. 훈뚠. 이 훈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교자만두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만두는 뇌물로도 당연히 쓰였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안방준이 쓴 당론서인 혼정편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정인홍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만두를 좋아해서 찾아가는 이들이 그에게는 만두상을 반드시 바쳤던 까닭에 탄핵을 만나서 떠나게 된 것이다. 만두 때문에 탄핵을 당한 관료도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만두가 대중화된 게 나오는데 이건 분식 장려 운동 이후 대중화되었다고 하네요. 1960년대 그렇죠? 그래서 조선 말기 때에는 이제 중인들도 자주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쭉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1882년 임오군란 이후에 서울에 주둔한 청나라 군대를 따라서 들어온 화교, 그죠? 중국 계통의, 그죠? 사람들이 운영하는 중국식 만두집이 서울에서도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래서 화교 덕분에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이르는 시기까지 만두는 호떡과 함께 외식 메뉴로 자리잡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이제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한 분식 장려 운동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식량 부족과 흉작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분식, 즉 밀가루 음식 장려를 식생활 개선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미국이 공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밀가루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분식집에서 이제 군만두 같은 것도 많이 팔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뭐 거의 뭐 중화요리 집에 가서 이제 뭐 만두만 따로 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뭐 계시기도 할 테지만, 그죠? 보통 뭐 시키면은, 그죠? 뭐 서비스로 딸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죠? 많이 그래도 만두가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계속 귀중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는 훔쳐 먹다가 걸리면 사형까지 당할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라는 이 만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재밌었죠? 네.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